내 일본 식당입니다. 오늘은 서울 광장시장에 나왔는데요. 여기 근처에는 이렇게 둥근 상에 한가득 나오는 백반집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여기 조그만한 골목을 돌아 들어가면 승훈의 식당이라는 허름한 간판이 보이는데요. 사람이 많을까봐 점심이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바로 먹을 수가 없었죠. 네,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네요. 짜증이 확 올라. 승훈의 식당은 허영만 화백이 다녀가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백반 기행에 나왔는데요. 메뉴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된장찌개, 우거지, 청국장. 우거지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둥근 상에 나오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돌솥밥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혼자 가면은 공깃밥에 나온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자, 된장찌개 한 숟갈을 먹었는데요. 어우, 역시나 된장찌개 특유의 구수함이 훅 올라왔는데 조금 짰습니다. 네, 짜기보다 살짝 구수해야 되는데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 리뷰를 찾아봐도 짜다는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제 것만 살짝 짜게 나왔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 먹는데 엄청 방해받을 정도로 짠 건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먹기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런 둥근 쟁반에 담겨 나오는 이 모습에서 확 끌렸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반찬들의 맛과 된장찌개의 맛은 평범했습니다. 우거지 해장국이 얼마나 특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장찌개를 먹어보니까 엄청 특별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참 특별하죠. 시골 느낌이 나는 공간이랄까요. 좁은 골목과 허름한 식당의 분위기, 거기다 적당히 세월을 먹으면 둥근 쟁반까지, 이런 것들 덕분에 더 맛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점심에 정말 사람이 많이 몰리고 배달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거든요. 그 와중에도 서빙하는 아저씨께서 정말로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주 상냥하게 말이죠. 솔직히 기대보다는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기대가 너무 높았을 뿐 맛은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집이었습니다. 평일 점심에도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아마도 주말 점심에는 사람이 미어 터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뭐 아무튼 오늘은 광장시장 주변을 와봤고요. 다음에는 여기에 한 번 더 들려서 사람들이 많이 서는 음식들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먹어볼 예정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